Hello, everybody. 네, 오늘은 얼루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Allusion is a noun here, allusion, and allude is a verb here. Allude. Okay, what is allusion? Allusion is very important when you want to study English, and particularly when you try to understand a story written in English. Okay, so I'm going to explain what allusion is. Okay, allusion은 한국말로 끌어다가 설명함, 즉 인유 이런 뜻입니다. 뭘 끌어다가 설명할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폴리. 이탈리아 아름다운 항구 도시죠. 나폴리. 한국말로도 나폴리라고 그러죠. 근데 영어로는 Naples라고 합니다. Naples, 나폴리. 어떤 사람은 나폴리를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폴리를 모릅니다. 근데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폴리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죠. 한국에는 아름다운 항구가 많습니다. 그 중에 여수라고 하는 전라남도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데요. 이 여수항을 나폴리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여수항 or the harbor of 여수 is the Naples of Korea. 여수 harbor is The Naples of Korea. So, Naples of Korea.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나폴리에 대해서 혹은 네이플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여수왕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태리에 있는 나폴리와 같은 아름다운 곳이 한국에도 있구나. 그것을 여수왕이라고 하는구나. 여수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나폴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런 영어 표현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여기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Alexander the Great. King of Macedonia, 마케도니아를 한국에서는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Macedonia, King of Macedonia ruled an empire that stretched from Greece in the west to India in the east and as far south as Egypt. 제국을 다스렸던 마케도니아의 왕으로서 서쪽은 그리스부터 동쪽으로는 인디아까지, 즉 인도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제국을 건설한 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배경 지식이죠.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러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한국의 대한민국의 광개토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광개토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알렉산더 대왕을 설명할 때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Alexander the Great was King 광개토 of Greece. Alexander the Great was King 광개토 of Greece.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즉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의 광개토 대왕이었다. 광개토 대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설명을 광개토 대왕 설명으로 대신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겠죠. 네, 이런 것을 우리는 얼루전이라고 합니다. 얼루전. Now, look at this person. Who is this person? Well, he's a well-known person in South Korea. He used to be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from 1961, I think, till 1978.
79, I'm sorry. So he ruled Korea for 18 years, and his name is Park Jong-hee. Well, some Korean people or some people around the world say that he was a good president, and others say he was not so good. And you know, there's a controversy surrounding him. 네, controversy surrounding him. Controversy surrounding him. 네, controversy라는 말은 논쟁이란 뜻이죠. Controversy surrounding him. 아, 그를 둘러싼 논쟁. 그런 뜻입니다. 아, 박정희에게 논쟁이 있죠. 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밝은 면, 즉 뭐 경제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좋은 면과 밝은 면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두운 면, 즉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탄압했다, 즉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그 사람이 많이 짓밟았다. 이러한 어두운 면이 이 박정희에게 있는데 이 두 가지 면을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박정희의 한쪽 면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쪽 면, 즉 밝은 면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두운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것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해를 못할 것이다. 네, 그런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the speaker talks about something you already know, you can get the meaning of the speaker. 즉 상대방이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당신은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If the speaker talks about something you do not know, 모르고 있는 지식에 얘기할 경우에는 You will never understand him or it's going to be hard for you to understand him.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예문에 No black people in USA. 미국을 뜻하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black peopl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ould have liked to live in South Korea run by Park Jong-hee. Would have liked는 그 당시를 얘기하죠. 그 당시에 박정희가 지배했던 한국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미국의 어느 흑인도 그 당시 박정희가 지배했던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과연? 네. 이건 박정희의 인권 탄압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은 박정희를 얼루전, 지금 얼루전 한 거죠. 예, 박정희를 얼루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밝은 지식만 갖고 밝은 면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얼루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Now, who is the person in this picture? He's a black person, and his name is Nelson Mandela, and he was President of South Africa for like I think more than 5 years, maybe 8 years, and he is dead now. He is dead. He's not alive. 이미 죽었죠. 살아있지 않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업적도 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비교적 좋아요. 굉장히 박정희에 비해서 평가가 좋습니다. There's almost no controversy surrounding him. 이 사람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근데 만약 이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넬슨 맨델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토픽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넬슨 맨델라를 모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르고 있다고 말할 때 이런 문장이 나온 경우에 그렇죠? 이런 문장이 나올 때, 우선 여기 먼저 볼까요? However, if the speaker talks about something you do not know, you can never get the meaning. 사전 지식이 없는 그러한 topic에 대해서 얘기할 경우에는
어떤 그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지금. 예문을 볼까요? Which Korean president is like Nelson Mandela? 한국의 어떠한 대통령이 넬슨 맨델라와 비슷하냐? 네, 이런 질문은 넬슨 맨델라에 대해서 알고 배경 지식이나 사전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질문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죠. 하지만 넬슨 맨델라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면 이 질문 혹은 답을 찾기가 힘들 겁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화제를 바꿔서 말괄량이 삐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삐삐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아동 작품입니다. 스웨덴이란 국가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은 그런 만화는 아니고 영화인데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의 뽀로로는 스웨덴의 말괄량이 삐삐이다. 네, 이런 문장이 만약에 있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네, 그것은 스웨덴의 말괄량이 삐삐가 스웨덴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작품인 만큼 뽀로로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아동 작품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말괄량이 삐삐가 스웨덴의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한 삐삐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그 얼루전이 들어간 표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나폴리라든지 어떤 지명이죠. 어떤 장소 혹은 인물 관계 토양 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얼루전은 지명과 그 다음에 인물 외에도 어떤 사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건은 1992년에 로스앤젤레스 LA에서 발생한 riot 폭동이죠. 폭동이었는데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폭동과 관련지어서 이 라이엇과 관련지어서 연결시켜서 어떤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Many Korean stores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any Korean stores were on fire. 네. 많은 한국 상점들이 불에 탔고 goods were looted. 많은 상품들이 도난당했다. By angry black people in Los Angeles in 1992. 네, 이것이 그 폭동의 내용이고요. 뭐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따로 한번 컴퓨터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정보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네, 1992년에 저는 밴쿠버에 있었는데요. CNN이 생중계로 그 폭동을 헬리콥터에서 찍어가지고 중계해 준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여기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oreans in LA, Koreans in Los Angeles were not protected by the police. LA 경찰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했고요. So they protected themselves. 그래서 그들이 직접 자신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을 들고 나섰지요. LA의 한국 사람들입니다. So one basic question is, citizens, right? The citizens are usually without firearms, like guns or rifles, or shotguns. Look at this woman. She is holding a rifle, and what is she doing? Okay, let's read the words here. During 1992 LA riots, police and the National Guard couldn't protect everyone from mobs of murderers, arsonists, and looters. Ordinary Americans with guns stopped the rampaging mobs,
saving countless innocent lives. 즉, 보호를 해주어야 할 경찰이 보호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couldn't protect라고 했죠. 이 살인자들이 가게를 부수고 들어오고 살인마들, 그 다음에 불을 지르고요, arsonist, 그 다음에 도적질을 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ordinary Americans, 일반 시민들이, LA의 한국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직접 총을 들고 나와서 이 강도들을 물리쳐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방금과 같이 그 LA 라이엇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루전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는 그 얼루전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문장에 이 사건을 끌어다가 설명하면 이거 이제 끌어다가 설명한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즉 어떤 문장에다가 그 사건을 얼루전 시키면 if you allude to this LA riot in any sentence you make then the reader is supposed to know what you are trying to say because the reader is already aware of the knowledge of the situation of the riot, right? 독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얼루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얘기겠죠?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글을 쓰면 이 독자가 이해를 할 것입니다. Koreans living in Canada will never experience anything like the 1992 LA riot because Canadians are more tolerant than Americans. Canada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LA 폭동과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tolerant 하기 때문에, 즉 관용을 많이 베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관용심이 없다고 보는 거죠.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그 남을, 즉 다른 민족, 소수 민족에 대해서 그 이해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문장을 너무 캐나다를 찬양하는 글이 아닌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캐나다 사람이니까 이런 글을 쓴 거죠. 근데 여기 LA 폭동을 인용을 했습니다. 얼루 인용을 했죠. 여기 보면 인용을 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역시 얼루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얼루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루전의 문제점이 있죠. 첫째는 배경 지식이 없이는 얼루전이 사용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배경 지식이라 하면은 일단 뭐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아니면 뭐 말괄량인 삐삐, 아니면 뭐 LA 폭동, 이러한 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생소한 단어들이 튀어나올 경우에 그것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한 문장이라든지 대화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것이 얼루전의 문제점이라.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 지금 나와있죠.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얼루전이 사용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둘째, 독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사전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뜻합니다. 독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작가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얼루전을 주로 이용한다. 즉, 너무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을 이용해서, 뭐, 어떠한 인물을 자기만이 알고 있는 사람, 인물, 혹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장소, 도시, 혹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사건만 이용해서 얘기를 전달하면, 작가와 독자 사이에 이해도 친밀감이 성립되지 못한다. 즉, 친밀감이라면 독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네, 독자가 글을 읽다가 지쳐서 책을 덮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상류사회 지식인들은 이미 배경지식이 풍부할 수 있으므로 작가가 좀 높은 수준의 얼루전을 써도 불평하는 독자가 없다. 즉,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미 배경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가가 얼루전을 좀 많이 써도 서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루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얼루전은 결국은 세상에 대한 지식이 얼마만큼 풍부한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If you find this video interesting, please push the subscribe button.